박지선 리포터가 오메밥상의 주인공을 만나러 서남동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네. 주인공을 만났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저녁 메뉴도 궁금하고 또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갈지도 궁금한데 박지선 리포터 불러보겠습니다. 박지선 씨 나와주세요. 당신의 저녁 식사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여러분들의 저녁 파트너 박지선 다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오메밥상 주인공이요. 바로 이 안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지 너무 궁금하시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야, 너무 설레고 기대된다. 맛있는 냄새. 어머, 나 아무도 없는데 어디 계시지? 류창군 씨? 류창군 씨? 류창군 씨? 어? 어머머머머머. 오늘 오메밥사 이 첫 번째 주인공 저와 저녁을 함께 하기로 한 유창구 씨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머, 너무 반갑습니다. 오, 반가워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왜? 아, 이게 웬일이야, 웬일이야. 오늘 첫 번째 저녁 파트너예요. 너무 잘생겨요. 젊은 청년이에요. 왜 이렇게 신이 나지? 자, 먼저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아, 저는 서남동 살고 있는 대학생 3학년 유창구입니다. 아, 이곳 서남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오, 대학생. 오, 네. 끝낸 청춘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자기 동네로 날 초대했네요. 중간 지점에서 만나가지 않고. 네, 아무튼 좋아요, 좋아요. 네. 아니 근데 이게 오메밥상 첫 번째 시간이거든요. 이게 아직까지 네. 알려지지 않아서 신청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알고 신청을 했어요? 네, 저도 처음에는 이제 프로그램 모르고 있다가 그 제가 원래 혼밥 자주 하는데 친구 소개로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신청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이렇게 신청하게 됐습니다. 아, 이 지인이 이 오메 전라도의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이 지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우 그걸 건너 소개를 하게 됐군요. 네. 아니 근데 지금 벌써부터 주문을 해가지고 맛있는 한상이 차려져 있는데 아니 오늘 파스타가 그렇게 먹고 싶다고 그랬다면서요. 대체 왜 오늘 파스타 그렇게 먹고 싶었다고 한 거예요? 제가 이제 혼자 맨날 혼밥도 하고 이제 이런 데 파스타 먹으러 오기에는 좀 남자니까 좀 부담스럽기도 해가지고 이제 혼자 오기엔 그러니까 이제 마침 이런 프로그램 있다고 해가지고 여성분이랑 아~ 단둘이 먹고 싶어가지고 어떡하면 좋지? 이렇게 설레는 내 심장 어떻게 심장아 나대지 마. 하지만 이미 이 누나 임자가 있어요. 아무튼간 지금 맛있는 밥상을 차려놓고 얘기하면은 우리 너무 배가 고플 것 같으니 제가 또 떠먹을 준다는 컨셉이거든요. 예, 아주 간단하게 제가 한 입 드리도록 할게요. 예, 진짜 만나서 반가요. 한 입 자 들어갈 준비 됐죠?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어머 진짜 떠먹여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예, 저 박지선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한 숟갈이에요. 자 근데 25살 오늘 이렇게 밥을 같이 함께 하기로 했는데 오 진짜 너무 좋아요. 예, 근데 25살이면 굉장히 또 고민이 많을 나이잖아요. 네. 그럼 평소에 혼밥 자주 해요? 네 이제 복학생이니까 대학교에서도 친구들은 다 졸업했고 이제 학교 가면은 맨날 혼자 수업 듣고 집 왔다가 이러니까 밥을 맨날 혼자 먹게 돼요. 네, 그래가지고 항상 외로운 혼밥을 이렇게 먹다가 이렇게 저와 함께 먹으니 굉장히 특별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네. 혼밥 파트너 진짜 마음에 드는 거 맞죠? 네. 아무튼간 우리 밥 먹자고 만난 거니까 얘기 나누면서 자유롭게 식사하도록 해요. 그럼 저도 네. 한 입 먹어봐야죠. 네. 맛은 어때요? 네, 너무 맛있어요. 저도 한 입 먹어보겠어요. 어머, 역시 혼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멋진 청년과 단둘이 같이 이 오붓한 식사를 하니까 뭐 너무 기분이 좋다. 예. 네, 너무 맛있어. 그쵸, 좋죠. 맛은 있고요. 네. 저 오기 전에 맨날 냄새만 맡고 있었고. 네.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이 꽃 같은 청년이 이 음식을 먹고 싶었다. 하지만 먹을 친구가 없었다라고 하는 건 여자친구가 없구나, 그치? 네. 아하, 이럴 수가. 여자친구가 없어. 네. 왜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학교 집 왔다 갔다 하니까 막 사람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아, 인연은 멀지 않은 곳에 있을 수 있어요. 예, 아무튼 우리 창고은 학생이 어서 빨리 제가 아니더라도 이 맛있는 저녁밥상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나저나 메뉴 선택을 너무 잘했다. 네. 오, 너무 맛있고 좋아요. 이건 또 뭐 시킨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할라피뇨 파스타인데 저도 이거 처음 먹어보는 거라서 신기해서 시켰고 이것도 저는 리조또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시켜봤어요. 야,
아니, 서남동에서 만나자고 한 이유가 있었네. 저는 본인 편하자고 서남동으로 부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본인 맛집을 저에게 알려주고자 저 그렇게 부른 거 맞죠? 맞아요. 아, 진짜 착각은 자유라고. 네.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아, 진짜 너무너무 좋다. 요즘 학교 생활은 어때요? 학교요? 요즘에는 이제 중간고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살짝 이제 학교를 그만 가고 싶은 벌써부터 학교를 벌써부터 네. 그만 가고 싶은 아니요 나중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시기가 오니까 지금 이때 많이 즐겨야 돼요. 네, 졸업한 친구들도 맨날 저한테 학교 다니니까 부럽다고 부럽다 하는데 아 진짜 저도 그때가 그리워요. 그게 대체 언제적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러면 지금 학기가 어디까지 지금 마친 상태예요? 저는 이제 4학년인데 내년 1학기까지 다녀야 되네요. 네. 아 그러면은 이제부터 한창 시작이네요. 네. 취업 고민? 네, 취업 준비. 아 우리 창문 학생도 있어요, 취업 고민? 네, 당연히 있죠. 이제 4학년이니까. 4학년이니까? 네. 예, 아우 목마르면 물도 한 잔씩 마시면서요. 예, 아우 그렇게 제가 이렇게 부대끼게 저녁 식사를 요구하진 않습니다. 편안하게 우리 즐기면서요. 아무래도 이 카메라가 있다 보니까 예, 맛있는 밥상도 조금 더 더디게 내려간 부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예, 그래서 제가 일부러 더 떠들어주는 겁니다. 삼킬 시간을 드리는 거. 저만의 배려랍니다. 자, 너무 말이 많아서 조금 부담스러운 혼합 같은 건가요? 좀 밥 먹을 때 이런 적은 많이 없어가지고 네. 네. 그래도 사람치 먹으니까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이거 보세요. 아우 갑자기 순간적으로 불안했거든요. 네. 아 근데 저는 먹기도 잘하지만 지금 말도 잘하는 거예요. 갑자기 뭐가 튀어나가도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네. 자 취업 고민이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뭐 어떤 방향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도 이제 평범하게 직장 다니면서 하고 싶어서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좀 알아보고 있어요. 아, 공기업. 네. 아주 안정적으로 네.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고 싶은. 아, 그러면, 자, 이게 또 하나의 발판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 뭐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발판. 굉장히 이게 면접관이 이 카메라보다 덜 떨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카메라 보고 한번 면접관, 미래 사장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한마디 좀 해볼 수 있어요? 저는 섭처럼 일할 수 있으니까 꼭 뽑아주세요. 소처럼 일하니까 뽑아달라. 아 소처럼 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이제 맛있는 식사 계속 이어갈 텐데 이런 식으로 계속 카메라가 있으면 식사가 어려울 듯 하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인증샷 하나 남기고 한번 사진을 좀 찍어보도록 할까요? 자 이것 좀 봐주세요. 우리 자 얼굴 갖다 대요. 자 하나 둘 셋 오, 자, 좋습니다. 자, 우린 이렇게 방송을 조금 인사를 하고, 우리 또 오붓한 시간 가져보도록 해요. 자, 여러분, 저녁의 파트너, 저 박지선, 언제나 마음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 창고씨 너무 좋다는 거 들으셨죠? 너무 좋다고 추천 좀 해줘요. 네, 진짜 좋아요. 네. 자, 이 오매밥상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언제나 연락 주세요. 저희는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안녕. 너무 좋다. 아, 창군 학생이 조금 지선 씨를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럼 굉장히 훈훈하네요. 네. 그리고 우리 창군 학생, 어서 지선 씨 말고 이 파스타를 떠먹여줄 여자친구를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고, 또 원하는 회사도 들어갈 수 있기를 저희 오메전라도가 늘 응원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들 중에서 아직 예, 남자친구 없으신 분들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같이 공부하고 같이 취업되면 좋잖아요. 그쵸. 예, 얼마나 좋습니까. 자, 오메전라도의 이번에 새롭게 마련한 코너입니다. 오메 밥상. 밥은 오메전라도가 쏘니까 부담 없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함께 가서 여러분 얘기도 좀 들어드리고요. 또 이게 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의 소원을 이뤄줄 수 있는 아주 작은 기회가 될 수가 있으니까 꼭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